자, 오랜만에 와가지고 팔씨름 했는데 이거 써보니까 어때? 박찬호 그림? 통증이 가는 부분에 그쪽 부분만 신기하게 뜨거워지면서 통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아, 통증이 없어져? 그러면 너 팔씨름 또할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 이게 부작용이 있네, 살짝. 얘 군인 티 난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입영! 중성까지 했습니다. 크림을 일단 발라볼게요. 지금 여기가 되게 아프거든요. 아, 준비된 리뷰어야? 그냥 펴 발라주면 뭐 끈끈한 느낌도 없어요. 조금씩 뜨거워져요. 아픈 부분만 신기하게 통증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찜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아까 손 잡으면서 손에 살짝 묻었나 봐. 코를 살짝 닦았더니 코수염 있는 데가 따끔따끔한데. 거기가 지금 통증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코가 안 좋은 거구나. 코에 통증이 있으니까 코에다 발라. 알겠어요. 속이 아프면 마시면 되겠죠? 컷! 거기까지. 오늘 리뷰를 찍은 제품이 마침 왔는데 다른 제품을 가져왔어, 그지? 이거 이거. 네. 휴게소 제품?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휴게소 제품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쓰고 있고요. 아, 그 되게 비싸다고. 네,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서 참 좋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염증 치료가 참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르면 다음 날 확실히 안 아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발랐을 때안 발랐을 때는 좀 다르고 발랐을 때는 다음 날에 통증이 없어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써봐야겠다. 한번 써보십시오. 강추합니다. 이거 진짜. 알겠어. 이거는 내 돈, 내 사람이에요. 다 사봤습니다. 1단계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3단계도 다 사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서 써보니까 프리미엄 일단 전 제일 좋았고, 어쨌든 모든 단계도 끝이니까, 네. 써보니까 염증 치료랑 이런 게, 안 바를 때는 한 일주일이면 나을 게, 이걸 바르니까 2, 3일이면 또 좋아지는. 엄청나네?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운동하고 나서 텐션 강하게 들어가거나, 이제 손상된 그런 부위에서, 결국 우리가 빠른 순환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회복시키고, 뭉쳐있는 애들 이제 찜질 효과를 또 풀어주고, 저도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등산도 좋아하는데 네. 등산을 한번 좀 운동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있어갖고 무릎에 염증도 좀 심했는데 항상 등산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무릎을 잘 못 썼는데 이거를 무릎을 바르고 나면 다음 날에 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본인은 확실히 느낀다. 저는 확실히 느낀다. 네. 돈값을 한다. 비싼 만큼 저는 값을 한다. 그치, 가격이 있다고 나도. 그럼 이거를 좀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면 또 그건 내 역할이겠다. 뭐 그런 진짜 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박인 것 같고 써본 사람으로. 로서는 진짜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좋게 자세한 리뷰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걸 안 써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 나서 한번 리뷰를 찍어볼 테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을 찍은 목적은 박찬호 크림으로도 많이 알려진 리커버리 크림이 협찬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팔씨름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팔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팔꿈치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되게 좀 큰 고통이 있어요, 사실. 마침 이런 제품들의 리뷰가 또 들어오고 그 제품들 제 채널 구독자님께 뭐 아무거나 소개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제가 한 달간 써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 세 가지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협찬받은 제품은 요거예요. 이게 기본형인 것 같아요. 우리 체육관 회원들도 이걸 썼고 그리고 이걸 써오던 친구가 있는데 이거 정말 좋다 너 팔 안 좋은데 써라 하면서 이 가장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등급의 제품을 또 직접 사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같이 써봤고요.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단순히 보면은 뭐 MSM에 글루코사민이 첨가되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관절에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둥글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화학물 첨가가 되지 않아서 매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열이 올라옵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이싱을 했어요. 해주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는 느낌을 받아서 또 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 관절이나 이제 인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처치를 했었고 지금 벌써 근데 후끈 달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통증이 가장 좀 힘들었거든요.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팔꿈치를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약간 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통증의 수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 30까지 이제 떨어뜨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게 좀 쭉 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건 제가 한 달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제품은 사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인상 그림이 있습니다. 진생 리커버리 크림, 여기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 제품이 사실 제일 상등급의 제품이라고 바로 이 제품입니다. 무려 600ml짜리 이거는 뭐 수개월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오래된다 싶으면 화장품처럼 뭐 냉장 보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성분 보면은 뭐 인삼수가 75.4%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부틸렌 글리톨?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용하면서 단점이라고 느껴진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불편하거나 피부가 따갑거나 그런 거는 뭐 별로 못 느껴봤고요. 어제도 상당히 안 좋아서 제가 바르고 잤는데 지금 상당히 편해졌거든요. 통증도 가만히 있을 때도 있었던 통증이 없어졌고, 특히나 이제 팔을 접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촥 당겨지면서 압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기분 나쁜 통증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팔 접으면서 막 뚝뚝거리고 막 윽윽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지금 접었을 때 없고요. 그리고 조금 팔 시름 방향으로 밀어줬을 때 이제 살짝 그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다만 아무데서나 살 수가 없고 또 비싸요. 그래서 이거 가격만 해도 20만 원이 넘거든요.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누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냐? 뭐 운동선수들, 찬우 형처럼 운동선수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나 근육을 좀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빠른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과 식습관 휴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해서 안 아프다고 막 더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잠을 일찍 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복 속도가 여러분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9시, 10시에 자는 사람하고 3시에 자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생력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뭐 비싸다는 것만 좀 감안하시면 아주 좋은 케어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고 보는 뭐 백성열 그래가지고 딜을 해볼 거예요. 이전에도 뭐 녹용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는 마진을 보지 않았어요. 원래 채널에 노출을 해서 판매가 되면 몇 프로의 수익이 이제 돌아오거나 그런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제가 마진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걸 다 할인으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좀 될 수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방안 제가 한번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널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또 좋은 정보 드리고 재미도 드리고 아주 원체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어쨌든 좋은 기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